나중에 전문가인데 장진 씨 공유, 애기, 하석진, 뭐 이상윤. 이상윤. 네. 드라마에서 야, 이제 짝사랑했던 배우가 수두룩한데 킹카들만 짝사랑했네. 네. 연기할 때마다 서러움이 폭발한다면서요?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정말 이런 짝사랑 전문 적으로 이렇게 좀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남자친구가 없었어요. 그리고 실제로 네. 이제 보통 작품을 하면 남녀들이 눈을 많이 이렇게 맞아서 막 스캔들도 나고 하잖아요. 네. 근데 전 대부분 이 배우들의 연락처를 잘 몰라요. 그러니까 촬영할 때도 약간 그런 설정을 유지하는 네, 그 설정을 유지하려고 저 계속 이렇게 친하게 지내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. 그 연기적 설정을 밖에까지 갖고 와서 많더라고요. 네. 아, 그렇죠. 그러니까 저는 하석진 오빠랑 50부작을 같이 했거든요. 50부작을 같이 하면 그 정도는 친할 만한데? 진짜 연락처를 모르는 게 오히려 좀 이상한데 정말 이상할 정도로 서로 거리감이 되게 있었어요. 오히려 이분들이 의식을 한다는 얘기도 돼요, 이게. 무슨 저를요? 짝사랑, 그거 하지면 안 돼, 이런 거. 정말 짝사랑한 거 아니에요? 의식한다니까요, 저를? 네. 제가요? 네, 본인이 그러면 그... 아, 그 내가 네, 상대... 너무 좋아하는 게 튀어나와가지고? 아니, 그게 아니라 장소는 약간 말귀를 못들었네. 그게 얘기합니다. 약간... 내가 아니, 그동안 얘는 왜 하는지... 그게 얘기한대요. 죄송합니다. 약간 장희진 씨 연기력이 눈부시게 발전한 이유도 연애가 끊긴 덕분이라고. 아, 제가 사실은 연기를 되게 열심히 하게 된 이유가 네. 전에 이제 사귀었던 남자친구 때문이에요. 아, 그 남친. 제가 이거 얘기하는데 매니저가 옆에서 하지 말라고 엄청 그래가지고. 뭔데? 뭐 이제 뭐 해도 상관없어. 아까 제가 사실은 한번 연애를 하면 되게 올인하는 스타일이에요. 그래서. 남자분에 대한 의견이나 이런 걸 되게 많이 따라요, 제가. 아, 정수영. 긍정적이구나. 약간 그랬었어요. 제가 그 오래 사귀었던 그 이제 일반인 남자친구가 제가 엄청 좋아했었어요. 제가 그분을 되게 짝사랑을 해서 만나게 된 거예요. 근데 그 남자친구의 전 여친이 팝스타였어요. 남자친구가 형 결혼식이 있다고 네네네. 저거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근데 거기에 그 전 여자친구가 나타난 거예요. 막 불렀나? 그러니까 누가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나타났어요. 그럴 수 있지. 그러니까 저는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. 이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되지? 이러고 있는데 너무 탑스타니까 다들 거기 가서 막 사인 받고 막 남자친구도 걔를 막 케어하느냐고 저를 이렇게 막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. 특이하다. 심지어 집에 혼자 왔어요, 제가. 아, 그래요? 네. 뭐하다고? 제가 그때 진짜 엄청 울었어요. 그러니까 집에 혼자 가면서 내가 저 욕하면 안 되잖아요. 저 탑을. 네, 저 탑을 내가 꼭 이기리. 저 탑을. 내가 저 탑을 이기리. 두고 보자, 막 이러면서 진짜. 그 탑을 이겼어요, 그래서? 아니, 아직 못 이겼어요. 근데 이기고 있어요. 그럼 우리가 봐도 안 되지. 우리가 지금 알 수 있잖아요. 아니. 아직 뭐 이 시간. 아니, 그 탑이. 이기고 있어요. 그 탑 자체가 뭐 은퇴했을 수도 있고. 그 탑이 지금도 활동해요? 아니에요. 지금은 안 해요. 안 해요? 꺼봐. 결혼했죠, 그 탑은. 네. 그러니까. 아니, 그렇죠, 그렇죠. 알지. 어떻게 알아요? 아니, 아, 그냥 피는 거야. 아, 그냥 피는 거야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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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